영웅전설 4 종의 물방울 시작해보도록 하자. 자, 아무튼 뭐 지속적인 세팅 오류와 게임 내 버그로 인해서 어제부터 한 5번 처음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정말 죄송합니다. 네. 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이것만 볼 테니까 뭐 그래도 생방 보시는 분들은 심지어 어제 꽤 많이 진행을 했잖아. 어제는 그 가상 윈도우 안 쓰고 했다가 이 오프닝도 안 나왔었죠. 정말 깜짝 놀랐는데. 태초에 빛과 어둠이 있었다. 빛의 신 발두스와 어둠의 신 오쿠툼, 상방되면서도 서로 불가분인 존재. 그리고 영목상극의 끝에 대지의 정령 불가가 나타났다. 정령은 대지의 생명을 불러오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든다. 빛과 어둠 그리고 정령의 가호로 인간은 번영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인간은 어리고 불완전한 존재. 자기만의 이익을 추구함으로 그 정도를 넘어선 그들은 대지의 혼돈을 가져오게 되고 신들의 질서도 비틀려버리게 만든다. 빛은 세계의 유지를 바랬고 어둠은 파괴와 재생을 요구한다. 그 후 정령의 조정도 허무하게 실패하면서 서로 싸우게 되어 발두스가 오크툼을 봉인하는 것으로 끝나게 된다. 하지만 빛과 어둠은 서로 불가분인 존재. 불가분의 반쪽을 봉인한 것으로 발두스의 몸은 부서지게 되고 돌가의 친족도 잠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얼마 후 신들이 잠들어 있는 땅 엘펠디는 분쟁을 계속하는 두 개의 세력이 나타난다. 빛을 신봉하는 발두스 교회, 어둠을 따르는 오쿠툼의 사도. 인간은 아직도 자립하지 못하고 신이라는 이름의 운명에 계속 붙잡혀 있었다. 아이, 너무 빠르잖아. 이것은 가가부의 저편에 써진 인간과 신들을 둘러싼 이야기다. 그렇답니다. 영웅전설 1 같은 경우는 사실 그거예요. 그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뭐시기냐? 그 약간 그 드래곤 퀘스트 짭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가가부 시리즈랑은 좀 많이 다르죠? 그 이 동영상이 어제 안 나와가지고 가상 윈도우를 다시 깔았어. XP 다시 설치했어. 가상 윈도우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렇습니다. 뭐 어제도 한 7-8시간 했어요. 중간중간에 끊겨서 그렇지. 오늘은 약속 있어가지고.
저녁에. 자, 아무튼간에 발두스 교회의 성지 카테드랄. 신관들이 엄격한 수행에 힘쓰는 이 땅에 아직 천진난만한 두 아이가 있다. 어빈과 아이베, 일찍이 부모를 잃어 고아가 된 남매다. 최고도사 에스페리우스가 데려온 남매는 슬픔을 치유하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아, 혀 꼬인다. 아, 오늘만 이 세 번째인가? 아니, 그러고 보니까 그러면 아이메일 더빙도 또 해야 되잖아. 아휴, 개똥망이구나. 오빠, 빨리 뛰어와. 여기 오빠, 늦으면 1초당 안 되시기야. 그리고 금세 뛰어오는 어빈. 아, 미안, 기다렸지? 오레시아 선생님한테 안 들켰어? 어, 괜찮아. 날 너무 무시하는데. 좀 재교육이 필요하겠어. 아무튼 뭐 이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잠깐만 할게. 오빠, 물건은 가져왔어? 당연하지. 콜롬비아산 최상급 원두야. 뭐야, 원두를 마셔? 자, 우유. 고마워, 오빠. 역시 제 뒤에는 우유라니까. 이제 괜찮아. 나와도 돼. 자, 많이 먹으렴. 이 녀석 조그만 주제에 잘 먹네. 배가 꽤 고팠나봐. 나도 배고파. 오빠, 피자 사줘. 벌써 며칠째 먹지 못한 것 같아. 그런데 이제부터 어쩌지? 선생님들한테 들키지 않고 우리끼리 돌볼 수 있을까? 오빠, 걱정마. 오빠한테 맡겨. 들키면 다 내가 뒤집었을 테니까. 오빠도 좀 당연한 걸 그렇게 선심 쓰듯이 말하면 맞는다. 어쨌든 고마워. 아이멜의 응석을 들어줬어. 네가 응석 부리는 건 드문 일이니까. 평소엔 주먹 먼저 나가는데. 이 정도 일도 못 들어주면 가웨인 아저씨한테 혼난다고. 오빠, 땡스. 자, 슬슬 돌아가자. 이제 오후 예배가 시작될 거야. 선생님께 들키기 전에 돌아가자. 어, 알고 있어. 그치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여기 있다 가지 않을래? 정말 조금만이다. 어, 조금만. 후, 후, 후. 자, 여기까지만. 이런 거를 이런 역해 더빙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와, 오레시아 선생님. 뭐지? 주갱. 찾았다, 둘과의 딸. 어리석은 소리. 발두스 따위 어디에 있다는 거지? 있다면 불러보시지. 여자애한테 힘을 쓰고 싶지는 않으니
순순히 둘과 있다를 건네라. 오, 이거야 최고도사. 아니, 이제는 늙은이라고 불러야겠군. 알고 있다면 이야기가 빠르지. 오늘은 둘과 있다를 놓치지 않겠다. 그래, 베리어 스터빙도 네 번째가 다섯 번째니까 이제 그만하고 싶다. 목 아프다. 목 아프다고. 내 목소리 톤이 원래 이 톤인데 이걸 이렇게 내는 게 얼마나 힘들 줄 알아. 목에 부담이 존나 크단 말이야. 평화주의자인 당신답지 않구만. 듣기인 대화는 어떻게 된 건가? 띠용. 자, 힘! 늙는다는 건 잔혹한 일이지. 나와 당신은 힘의 차이가 다르다. 사악하다고. 거짓된 평화를 가져오는 바이러스야말로 아, 절대적인 힘 없이 평화는 있을 수 없다. 오쿠트미야말로 선, 오쿠트미야말로 진실. 그 힘으로 세계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것이다. 아무튼 가상 윈도우로 돌리니까 그래픽도 그 약간 가로줄 생기고 막 줄무늬 생기고 제대로 안 나오고 막 그러던 건 많이 사라졌네. 아예 없어졌네요. 그것 때문에 사실 다시 하는 건데 왠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발두스 힘은 우스꾼. 이것이 진짜 힘이다. 가라, 카테드라를 점거해라. 잘 가시게, 스승이여. 그렇단다. 선생님, 저 녀석들은 뭐야? 아직도 모르겠나, 오레시아. 그러니까 에스페리우스는 무슨 죄야? 몇 번을 죽는 거야? 에스페리우스는 죽었다. 도망칠 곳은 없겠지. 상관없다. 가라. 오, 힘의 현재인가? 그래, 가웨이는 또 몇 번을 나오는 거야? 너희 현자들은 교회와는 상관이 없을 텐데 불필요한 일에 깊게 관여하지 말게다. 재미있군. 그 유명한 현자의 힘 구경해볼까? 어이구야. 오빠한테 맡겨.
근데 엄밀히 따지면은 가웨인도 베리어스한테 쪽도 안 되니까 여기서 키워온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이메! 싫어! 아이벨은 내가 지킬 거야! 아이벨! 어빈! 아이벨, 기다려. 자, 어빈! 오빠가 구해줄 테니까. 이번에 또 목소리가, 게임 소리가 너무 커요? 어빈! 아. 일어났냐, 어빈? 구름 한 점 없는 아침이구나. 늦잠 자긴 아깝지 않느냐. 좋은 아침, 레미라스. 아니, 게임 소리를 많이 키워놓긴 했어요. 볼륨이 좀 그거 돼가지고. 얼굴이 안 좋던데 무서운 꿈이라도 꾼 게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가? 아침 식사가 준비됐으니 세수하고 오렴. 그리고 집 나간 개념 좀 찾아오고. 너한테 반말만 다섯 번 듣는다. 잘 먹었어요? 맛있었어. 그렇지? 요리는 좀 자신 있어서 말이지. 젊었을 적엔 현자와 요리사 중에 뭐를 해야 할지 고민했었단다. 정말? 농담이다. 그런 표정 짓는 거 아니야. 맛의 비밀은 울트마을의 야채란다. 울트마을? 3일 전 이 집에 올 때 가웨인과 지나오지 않았었냐? 아, 작은 마을을 본 것 같아. 울트 장노랑은 꽤 친해서 말이다. 주일에 신선한 야채를 보내주지. 이게 막 들으시는 스피커나 그거에 따라서 특정 대역대가 부스트되어 있거나 그러면은 게임 소리가 더 크게 들리거나 마이크 소리가 더 크게 들릴 수는 있어요. 네. 그래, 어비, 너에게 부탁이 있다만. 응? 요즘 일이 바빠서 장루하고 인사 하나 주고받지 못해서 말이지. 아무 인사로 편지를 보내려고 하는데 울트마을까지 갔다 와주렴. 어떠냐? 맡아줄게냐? 알았어, 갔다 올게. 여기 이게 편지다. 잘 부탁하마. 편지, 장로를 맡았다. 그럼 갔다 올게. 심부름이 끝나면 마을에서 놀다 오렴. 울트 사람들은 모두 쾌활한 사람들이란다. 그렇다네요. 이게 아마 그 게임 소리에서 제일 큰 파트는 마이크보다 클 수가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지금 원래 쓰던 사운드 카드랑 또 좀 달라가지고 지금 연결해 놓은 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울트마. 자, 일단 바로 장로님한테. 편지를 전해주러 왔어. 편지, 장로를 줬다. 장로는 레미라스의 편지를 열었다. 그럼
어이? 뭐야 저 녀석? 어. 어, 상관없어. 아주 막말이 폭발하는군. 그래, 정말 매우 여성스러운 마이리. 하지만 남자라는 거. 어. 어이, 잠깐. 이상해. 아주 이상한 놈이야. 뭐 하고라니? 난 심부름을 하러 왔을 뿐이야. 듣지를 않아. 어딨니? 어디 있는 거니? 어디로 가버린 거니? 어디니? 어디 있긴 여깄지. 역시 어비는 마일 거야. 뭐야 저 녀석. 아, 그런가? 현자로의 편지를 받았다. 가을 수확지. 뭐 그렇다네요. 자, 다음. 다음. 넥스트. 자, 울트의 변두리를 따라서 다시 현자 레미라스가 있는 곳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아. 볼 일이 끝났습니까? 그럼 빠잉. 아이, 뭐야? 미안, 난 남자애랑은 안 놀아. 미안하지만 그러고 싶지 않아. 아이벨을 생각하면. 동생이야. 아이멜은 가버려.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어렸을 땐 저 치마를 입은 듯한 모습에 낚여가지고 한참 동안 마이리, 우리 마이리가 남자라고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지. 아니 여자란. 뭔 소리야. 그게 뭐? 그래서? 소원이라. 네, 안녕하세요.
카테드랄은 빼앗겼다. 베리어스의 활동은 잠잠해진 것 같다만 끝났다기보다는 제2단계라고 봐야겠지. 제2단계 지하봉인의 해제, 불가의 딸을 찾는 것은 그 다음인 건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 결말이 날지. 오! 어빈! 빠르구나. 벌써 다녀왔느냐? 편지는 전해줬어. 이건 장로님의 답장이야. 현자로의 편지를 주었다. 수고했다. 그런데 울트는 어땠느냐? 조용한 게 꽤나 좋은 마을이지. 마을이라고 하는 애 남자애는 만났느냐? 주일에 내가 공부를 봐주고 있다만. 불법 과일한다. 만났어. 하지만 친해질 것 같진 않아. 그러냐? 생각보다 마음의 상처가 큰 건가? 하지만 이 상처는 내가 치료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건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는 친구뿐이야. 아무렴, 모두 잘 될 게다. 며칠 후. 어빈! 어이, 어빈! 이런, 어디로 가버린 거야? 오늘은 울트 축제라고 했을 터인데. 여동생과 헤어져 슬픈 기분은 알겠지만 이래서야. 오, 때마침 왔구나. 잘 왔다, 마일. 미안하다. 어디론가 가버렸구나. 여기 어디가 있는 것 같지만. 그건 지나친 생각이다. 어빈 녀석, 너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기쁜 듯이 이야기했으니까 말이야. 물론 굴하단다. 굴하란다. 혀가 꼬인단다. 정말이다. 사정이 있어 어빈은 여동생과 따로 떨어지고 말았단다. 강한 척을 하지만 실은 외로움을 견디지 못했을 거다. 네가 도와줬으면 좋겠구나. 그래, 잘 될 게다. 뭐 이 정도 거짓말은 발두스님도 허락해 주시겠지. 아이메, 얘는 진짜 대체 자기한테 삥 뜯고 주먹으로 맨날 패고 군필 군대도 다녀온 여동생을 왜 이렇게 찾아 헤매는 거야? 왜 이렇게 그리워하는 거야? 이유를 모르겠다. 뿅. 뭐 하는 거야? 소원? 있어. 자, 마일이 파티에 들어왔다. 어빈에겐 어려울 것 같은 책이 있다. 간단한 신선야채 레시피원이라는 책이 놓여있다. 1. 감자를 채썰기로 한다. 2. 끓는 물에 데친다. 흔들어 데친다. 3. 물로 식혀준 뒤 수분을 뺀다. 4. 간은 진한 것이 잘 어울립니다. 무화는 또 다른 씹는 맛을 즐길 수 있는 맛있는 샐러드입니다. 그렇답니다. 나도 배가 고픈. 자, 울트의 변두리. 그래, 원래 이 그래픽인데. 내가 어렸을 때 봤던 그래픽. 왜? 뭐든 상관없잖아. 별로. 너 때문이 아닌걸.